네, 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통계와 이해에 대한 과목으로 실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통계와 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한 강의입니다.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해당 과정은 간단하게 경청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학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추론하는 원리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집단은 모수를 가지고 있고요.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은 표본의 통계량을 의미하는 표본의 특성치라는 통계량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학은 모집단 그리고 표본 집단을 가지고 해당 각각의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학은 보시는 것처럼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이 추론 통계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나 표, 그래프를 활용해서 특성값을 정리, 요약하고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추론 통계학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통계학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이 추론이라는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정보에 입각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파악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통계학을 분석하는 통계 분석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기술적 통계는 기본적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추론 통계학 같은 경우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귀납적 방법은 표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해당하죠. 앞서 설명드린 모집단이라는 일종의 모수의 특성치를 갖는 그룹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모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표본을 설명하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 반대로 표본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해당 가설을 검증하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이 귀납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통계적 추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필기 과정에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에 대한 장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추정, 그리고 점추정과 구간추정까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면 뒤에서 배우실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용어가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면 본 강의는 좀 여러 번 들으시면서 용어에 대해서 최대한 친숙하게 하시는 것이 뒤에 있을 통계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통계적 추론의 첫 번째 용어로 등장하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무조건 다 써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전수조사입니다. 이 전수조사는 실제 시험에도 출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수조사의 반대 개념으로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의 성질을 알기 위해 전체 대신 그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것. 앞서 설명드린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모두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표본조사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모집단의 분포와 특성치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상이 바로 이 모집단이고,
추론통계학, 기술통계학 모두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모집단에 대한 특성에 해당됩니다. 모집단을 이해하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개념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동전을 100번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49번 나왔다. 이때 모집단은 무엇일까요? 무한번의 동전 던지기 실험의 결과가 모집단이 되겠죠. 신모델 운동화 200혈레를 실험한 결과 평균 수명이 5개월이라는 결과값을 얻었다. 이럴 때 모집단은 생산된 모든 운동화를 착용했을 때의 수명을 말합니다. 서울시 200가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호하는 후보자들의 이름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집단은 전화가 있는 모든 서울시민의 응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집단은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는데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모집단을 모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전수조사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실험 그리고 일정 어떤 이런 랜덤한 전화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표본조사를 위한 어떤 시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표본입니다. 모집단 전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일부분을 말합니다. 모집단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방대한 크기의 모집단 전체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일부를 이미 추출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겁니다. 이 이미 추출이라는 용어는 통계학에서 굉장히 교수님들도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미 추출이라는 용어나 랜덤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문에서. 이 이미 추출은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추출되도록 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첫 번째 뽑았던 어떤 트라이얼과 두 번째 뽑았던 트라이얼이 서로 영향을 줘선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미 추출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 이미 추출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표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수입니다.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집단의 특성, 즉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룹의 특성치 또는 통계량이겠죠. 보통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X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X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요.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등장했죠. 여기서는 가볍게 그냥 X를 확률 변수라고 표현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결국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궁금해하는구나 이것이 모수구나 정도로 모수의 용어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수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X의 평균, 즉 모평균도 있고요. X의 분산, 모분산도 있고요. X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각각의 통계량을 모두 통칭해서 모수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물론 이 외에도 실제 모수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에 대한 값이고 이것이 바로 모수의 특성인 것이죠. 네, 다음은 통계적 추론입니다. 통계적 추론에서 이제 통계량인데 통계량은 표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표본의 특성 또는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죠. 앞서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이었잖아요. 하지만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임의 추출이라는 용어도 들으셨고 모집단이라는 용어도 이해하셨고 표본이라는 용어도 이해하셨죠. 어떤 큰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집단에서 크기가 N개, 크기가 약 N개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다 했을 때 이 표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통계량을 산출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통계량에는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고 표준편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본의 통계량을 뽑아낸 것을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이 앞에 있는 앞에서 보신 모라는 단어 대신에 표본이라는 단어를 대신 써서 각각의 통계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는 뒤쪽 기초통계량 산출 과정에서 자세하게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산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지금 설명드리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측면으로 최대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추정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제 estimation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와 같은 미지의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모수의 값을, 즉 모집단의 특성을 결국은 표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량들을 활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한다. 이러한 모집단의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궁금해했던 모수에 해당하는 평균이나 표준편차, 즉 모집단 표준편차와 모집단 평균을 찾아가는 과정이 일련의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가 화두가 되는 요즘 시대에 이런 estimation, 추정에 대한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측 모델, 분류 모델과 같은 머신러닝에서 등장하는 용어의 근간이 이 추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용어는 조금 더 머릿속에 잘 새겨놓으시는 게 향후에 문제를 푸시거나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입니다. 추정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점추정은 모집단의 특성을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구간추정은 말 그대로 모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추정은 값을 추정하는 것, 구간추정은 구간을 정하는 것. 이 정도로 점추정과 구간추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와 확률 파트에서 등장하는 확률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통계와 확률에서 통계, 확률 이렇게 각각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과정에서도 확률, 확률변수, 확률분포라는 용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어느 정도로 일어날 것인지를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P의 A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P는 probability의 약자죠. 보통 이 확률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확률은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은 0으로 표현하죠. 이제 기억이 조금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에 대한 단어를 설명드릴 때 제가 표현했던 용어 중에 시행, 사건 이런 이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행은 보통 트라이얼을 시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어떤 반복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말하고 사건은 이벤트, 우리가 결국 궁금해하는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벤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떤 영역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게 중요하죠.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났다 라는 상태에서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사건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쉬운 이해 방법이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예시로서 아래 지금 보고 계신 표는 S학교의 우유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 결과입니다. 급식 찬성 조건하에 A 업체를 선정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2회 시험 문제에서도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보시는 것처럼 A 업체, B 업체 두 업체가 있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찬성을 한 득표는 약 0.459와 0.052를 더한 0.51에 해당되는 숫자가 실제로 찬성을 외친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성을 외친 학생들 중에 A 업체를 선정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체 찬성한 학생들이 0.51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A 업체를 찬성한 학생들의 확률이 0.459에 해당되므로 0.51분의 0.459로 계산해서 조건부 확률 값은 0.9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실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계산하는 것을 조건부 확률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대하여 하나의 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는 어떤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단일 사건들의 집합, 즉 앞서 설명드린 이벤트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확률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P, 우리 확률을 표현하는 P의 가로를 열고 어떤 X값이 특정 값을 가지게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X가 어떤 특정 값 소문자 X를 가질 확률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를 표현을 합니다.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전을 세 번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겠습니다. 이럴 때 실현 가능한 X의 값과 X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설명드린 표본 공간에서 우리가 동전을 세 번 던지는 실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른 이벤트, 각 사건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벤트로 보면 앞면이 세 번 나올 사건, 앞면이 두 번 나올 사건, 쭉 가다가 뒷면이 세 번 나올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판정한다라고 했을 때 총 앞면이 세 개가 나오는 개수는 맨 마지막 시행에서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앞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시행은 첫 번째 이벤트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각 표본 공간의 이벤트별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앞면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확률 변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확률 분포표로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X가 앞면이 0개가 나올 개수가 총 8개의 이벤트 중에 몇 개입니까? 8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라고 P의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값을 8분의 1이라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확률 변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식입니다. 한 번 등장할 확률, 두 번 등장할 확률, 세 번 등장할 확률 각각의 확률을 모두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확률 분포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결국엔 이러한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각각 이런 식으로 p의 i로서 표현을 할 때 이러한 확률 변수의 각각 분포표를 통해서 도출한 xi와 pi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확률 분포고요. 당연히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전체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의 값을 갖겠죠. 확률 분포 또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세 번 던지는 실험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X축은 실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확률 변수 0,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Y축은 확률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8분의 1 해서 바차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앞면이 한 번 등장할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해서 바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확률 변수의 확률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래프가 되고 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분포의 그래프도 이러한 어떤 모양의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확률분포의 종류에는 크게 이산형 확률분포와 연속형 확률분포가 존재하는데요. 이산형 확률분포 같은 경우에는 관측된 각 값에다가 확률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과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확률을 적은 식 또는 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동전을 던지는 시험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값별로 확률이 딱딱 값으로 정해지는 어떤 표현식을 일반적인 이산형 확률 분포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산형 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처럼 균일 분포,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다항 분포, 포화성 분포가 존재하고요. 각각의 분포에 대한 설명은 실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파트 2에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이산형 확률 분포에 이 정도의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본 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형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관측된 어떤 구간에 특정 값이 아닌 확률이 부여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이산형 확률 분포의 차이점에서의 특징은 값이 아닌 구간에서 확률이 부여된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특정 값에서 갖는 확률의 값은 0입니다. 보통 이산형 분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하나의 값에서 가질 확률이 뭐 8분의 1, 8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연속형 확률 분포는 이게 아니고 하나의 값에서는 0의 값을 갖고 확률이 부여되려면 구간의 특징으로 정의가 돼야 실제 확률 분포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형태로는 표시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이나 그래프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형 확률 분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로 곡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특정 지점에 대해서 확률값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확률값은 0입니다. 하지만 요 구간 안에 있는 확률값을 물어본다 그렇다면 이 넓이를 계산해서 약 0.68에 해당되는 확률값을 갚습니다 라고 구간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연속형 확률분포의 특징입니다. 연속형 확률분포 또한 보시는 것처럼 지수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T분포, F분포, 카이제곱분포와 같은 여러가지 분포의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이산형 분포와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 이해는 통계와 확률,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에서 학습했던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을 가졌고요. 실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과정에 제출되고 있는 과목의 정률적인 어떤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학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 통계에 대한 이해, 확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처음 접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 때 실제 뒤에서 등장하는 본 과정에서 훨씬 편하게 내용을 수업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통계와 확률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통계 이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중요한 어떤 핵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이것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 추론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모집단 전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일부분을 제일 중요한 표본, 즉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본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했다, 랜덤 샘플링 했다라는 표현이 또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했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모수,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어떤 통계량, 특성치에 해당되고요. 표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은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추정이죠. 이러한 추정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리고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통계학이다 또는 추론 통계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확률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어느 정도로 일어날 것인지를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의 표현은 probability에 해당되는 P, 가로 열고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것을 전제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A라는 확률이 일어난다 라고 전제했을 때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한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대하여 하나의 수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확률 변수라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에 해당하며 그래프로 표현할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확률 분포 표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률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 분포에는 하나의 값으로 확률 변수를 특정할 수 있는 이산형 확률 분포 그리고 구간으로서 확률 변수를 특정할 수 있는 연속형 확률 분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